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 음악 듣는다고 할 수가 없지요. 음원 강자 수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가수 수란입니다. 아, 네. 섹션 TV 처음 출연하시는 거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자기 PR 타임. 이럴 때는 그냥 막 하는 거예요. 나는 누구고요. 나는 이걸 잘하고 나는 뭐 이런 느낌. 난 뭘 좋아하고 이런 거. 누가 누굴 가르쳐요? 저는 활달한 사람이고요. 잘하는 거는 노래, 운전, 음주. 멋지다. 좀 잘하는 거는 점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또 축하를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? 아! 와! 자, 음원 차트 1등을 하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솔직히 저는 1등 이런 걸 생각을 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고 진짜 어리둥절. 그리고 워낙 기존에 잘 나가시던 쟁쟁한 가수들을 제치고 이제 1등을 하신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더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, 제가. 대중분들한테는 되게 신선하고 좀 처음인 목소리니까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좀 운이 좋지 않나. 겸손하시네요. 아, 네. 방탄소년단의 슈가 씨가 이제 프로듀싱을 하셨잖아요. 제가 슈가 씨의 믹스테이 피처링으로 참여를 해줬었거든요. 아. 그때 이제 인연이 닿아가지고 작업실에 놀러 갔다가 같이 곡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. 그럼 창모 씨도 그런 식으로? 네, 창모 씨도 제가 빈지노 씨한테 연락처 여쭤봐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야, 나 뭐 좀 도와줘! 이렇게 해가지고 딱 도와준 거예요? 제가 모르는 사이라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아, 이 수란 하면은 사실은 떠오르는 게? 계란. 그렇죠. 근데 저는 사실 본명이에요. 본명이 신수란이고 물가 위에 핀 란초라는 뜻이에요. 그런 뜻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란의 수란인 줄. 되게 맛있게 먹는 거거든요. 검색창에 지금 수란 씨가 메인으로 올라있나 아니면 계란이 먼저 올라있나요? 수란 만드는 법이 제일 먼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며칠 사이에 조금 바뀐 것 같아요. 맞아. 축하드립니다. 아, 축하드려요. 궁금한 게 이제 방송을 특별하게 안 하는 이유가 사실 활동한 지 얼마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기회가 아직 없었어요. 지난 1월 문명가왕에 출연해 뛰어난 가창력을 뽐내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었죠. 예능 PD님들, 아, 수란 씨 기회 좀 더 주세요. 작품성으로 인정받는 그런 영화 있는 것처럼 오늘 노래가 그러셨어요. 진짜 좋은 노래였습니다. 오, 저랑 한번 꼭 작업을 하자고. 오, 제가 예, 제가 진짜 프로포즈 하고 싶어요. 네. 새 앨범은 언제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? 5월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. 그럼 컨셉이 어떻게 돼요? 이번 앨범은? 컨셉은 사실 비밀인데 조금만 힌트. 해시태그 여자수란, 해시태그 자유. 들어봐야 알겠네요. 네, 들어봐야 알겠네요. 네네, 많이 네. 네, 들어봐주세요.